네, 좋은 거겠죠? 그런가 하면 연사호 감독님, 아유, 먼저 축하부터 드려야겠네요. 아유, 연출한 부산행이 천만 영화 됐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뭐 사실은 뭐 그냥 좀 얼떨떨하고요. 아직은 뭐 천만이 어떤 숫자인지도 잘 모르고 뭐. 아, 네. 대단한 숫자입니다. 네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천만이 넘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엄청나게 많이 올 줄 알았더니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지. 아, 정말요? 가족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가족들한테? 네, 친지분들한테. 아, 친지분들. 천만 됐다며 이러면서요. 올해 사실 첫 번째 천만 영화잖아요. 그리고 부산행이 원래는 애니메이션 매번 하시다가 처음으로 실사 영화인데 천만을 세상에 처음 실사 영화에서.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전혀.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왜요? 혹시나? 다음 영화에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럼 부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역시 감독님은 좀 생각이 다르네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이고, 좋아라! 이러고 말 것 같은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희가 우리, 철학, 저기다 했더니 이상님이 목소리도 그렇고요. 뭔가 철학과 교수님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고 보내오셨어요. 우리 이상관 감독님. 교수님 느낌이라니. 아니, 10년 전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통통해져가지고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근데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